원래 유튜브 방송하려고 했는데 후원해줬으니까 해야겠다. 와 근데 진짜 내 생각에 진짜 블리자드가 진짜 감자살이어서 이거 만약에 진짜 레더로 했으면은 사람들 진짜 많이 했을 텐데. 투투스투끼리 안 만나게 해야죠. 만약에 그거 하면은 랜덤끼리는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. 부자네. 15,000원짜리 펀치기를 쓰고. 이제 본인의 펀치 실력이 거의 이제 유치원생이라는 걸딱 보여줘야죠 또.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래도 스타투 MMR 6000전도 찍고 하는 사람이야. 그래가지고 아마 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빌드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. 조심해야 돼 지금. 이게 돈 내고 하자고 할 정도면은 본인이 이길 필살기가 있다는 거야. 어제 한 빌드를 똑같이 하는구만. 나도 좀 배제하면서 하고 있긴 한데, 배제가 성공할 것 같아요. 근데 컨셉이 뭐지? 게임을 왜 이렇게 하지?
이거 진짜 너무 유리하게 게임이 되는데요? 이만큼 앉은마라는 건가? 이렇게까지 앉은마 할 수가 있어요? 신기하네. 이렇게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건가? 근데 뭐 이렇게도 이기겠죠? 아무래도? 오, 딱 타이밍 좋네.
여러분들의 개무시한 우리 불쌍한 디바우러를 내가 써주겠습니다. 이 세상에 나쁜 일은 없다. 아직 기다려. 가디언은 좀 더 있어야 돼. 아, 다 했네. 다시 저게. 보여준다.
기다려봐요 여러분들.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아, 기다려봐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자원이 많은 거야? 이씨. 아니 씨. 아니 네 번째 멀티 못 먹은 지가 언젠데. 아, 진짜 힘드네. 아, 나 진짜